그럼요. 정찬송 씨가 예를 들면 뭐 이재룡 씨나 이런 분들처럼 뭐 술을 계속 뭐 먹는다 이런 건 아니잖아. 그 와이프한테 이렇게 큰 일이 없잖아. 책자 빌 건 없을 것 같은데. 저는 집이랑 체육관을 다 해요. 그냥 운동만 그렇지. 하고 다른 건 다 와이프. 그러니까 그렇게 와이프가 뭐 이렇게 크게 뭐 속속 이런 게 없는데.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 되게 할 말이 되게 많아. 다 잔잔하게 잔잔. 모든 걸 그냥 뭐 좀 많이 싸웠거든요. 근데 이제 원래 사고 싶은 걸 약간 못 사게 하고 그래서. 핸드폰 같은 거 돌리지. 핸드폰. 그래서 얘랑 안 싸울 수 있는 게 뭐냐. 용돈을 받자. 한 달에 20만 원을 받아서 참 적은데 기본적으로 지는 싸움을 하고 들어. 왜 20만 원 달라고 그래? 아 100만 원 달라고 하다가 깎고 이렇게 20만 원 벌써 지기로 작정한 거 아니야? 남편들의 꽃이야 이게. 제가 쓰는데 커피밖에 없어요. 아무것도 안 써요. 친구들도 안 만나고. 아예 내가 보니까 아예 쪼그라들어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지금 봤을 때. 아예 쓸 일이 없대잖아. 아니 그래도 그러려면 이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. 안분지족하고 난 너무 좋아요. 아우 난 아내가 215 사랑해서 그것도 사고 있고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. 아니 너무 좋아요. 아니, 그러니까 20만 원 받으면 하루 한 달 생활하는데 참 괜찮아요? 그거를 한 번도 안 썼어요. 지금 한 20개월 되는 것 같은데 그 20만 원으로 쓴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아, 그대로 적금 같은 건가 봐요. 아내가 얘기하면 하라 그러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으니까. 그렇죠. 그걸 가지고 내가 반감이지. 뭐를 사겠다. 뭐 플랫폼이나 한번 사고 싶어서 이제 사겠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대요. 용돈을 왜 주냐. 용돈이 뭐냐 그럼 도대체. 용돈을 왜 주는 거냐. 왜 주는 거야 나는. 나 용돈 왜 주는 거야. 자기가 허락하는 건 사래. 그게 용돈이 아니잖아. 관리 체제에 있는 거야 선수 생활 동안은.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. 이거 봐. 뭔 얘기하는 거지. 내가 보기에는 선수 생활까지는 이렇게 생각해. 아니 맞다고 봐. 아니 좋아요 그냥. 근데 옛날에 그걸 알아요? 영화 빠삐용에서 빠삐용이 맨 마지막에 드가한테 더스틴 호프만한테 야 가자. 너 드가. 더스틴 호프. 드가가 그때 야 너는 가. 그냥 난 여기 그냥 감옥에서 사는 게 좋아. 맞아. 그래서 빠삐용만 가는 거야. 맞아, 그런 것처럼 자기 밥으로 드가잖아. 십몇 년 전. 아 참. 아내하고 이게 부딪히는 게 싫은 거죠? 그렇죠. 그리고 와이프가 잘하기도 하고요. 와이프가 지금. 아니 그래서 뭐, 와이프가 어쩌라는 얘기야. 불만이 있어요. 100년 들어왔어요. 있는데. 불만이 있어요.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와이프 환갑 때 돈을 주세요. 모아서. 아니, 내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특징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. 맞아. 저는 엄청 씀씀이가 좀 심해서요. 안 이렇게 그렇구나. 안 하면 네, 그냥 뭐. 아 많이 써요 원래. 이게 용돈 주는 걸 좋아해요. 이게 저쪽이 애들이. 비리가 관리하지. 애들 힘들게 운동하는 걸 다 알아서. 저도 뭐 옛날에 뭐. 뭐 돈도 못 벌고 아빠한테 돈 벌 손 벌려서 운동하고 그랬으니까. 아 오랜만에 뒷주머니에 손이 갈 뻔했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노유민 10만 원 용돈 주고 나서 아 우리 정선수 내가 용돈을 좀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. 그거 가장 90만 원 제가 이제 따로 많이 잘 모은다. 다른 얘기 없죠.